나 이래봬도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랑 나면서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나가서 정은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긴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다시 나갈 순 없어요. 정은이! 기집 때문이고 기집 때문이야. 하긴 뭐 너 같은 새끼가 살인을 했다면 그건 다 기집 때문이지. 기집. 야, 어떤 기집인데 살인까지 하게 됐냐? 군대에서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전 거리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어요. 그 아가씨 이름이 정은이었죠. 정은이? 뭐 하는 기집인데? 이쁘냐? 그럼요. 얼마나 이뻤다고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런데 그녀는 술집에서 일했어요. 그렇고 그런 술집 기집이라고? 야, 이 새끼 군대 갔다 와서 급했군 급했군. 야, 그래서 한번 했냐? 아저씨 말 나오더니 향부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여자 얘기하면 무조건 이 생각부터 하세요. 아니 엄마, 아니면 아니지 뭐 그렇게 고함을 질렀어. 어쨌든 전 그녀가 좋았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은이가 술집에서 일하는 건 저한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잘 웃지 않는 그녀가 가끔씩 웃을 때 전 행복했어요.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다고요. 전 진짜 정은이가 웃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었다고요. 야, 소설 쓰냐? 소설 써? 참. 맞아요.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죠. 하지만 아저씨한테 우린 그만큼 순수하게 사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 그렇게 좀 결혼이가 사실 그랬냐? 그 생각 해봤죠. 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연하지. 기껏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놨더니 술집 기집이랑 눈 맞아갖고 결혼한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전 결국 집을 나오게 됐어요.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다 보니 그렇게 속만 썩어드렸던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네요. 하지만 그녀를 그냥 그렇게 놔둘 순 없었어요. 결국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게 됐죠.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한다. 그런 미친놈. 가끔 너같이 철없는 놈들이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지. 나 아주 부모님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전 결국 집을 나와야 했어요. 그때부터 그녀 가까이에 있는 공사판, 술집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었죠.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힘들더군요. 하지만 그 덕분에 입에다 풀칠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어요. 대신 조그만 월세방 하나 얻어서 동거를 시작했죠. 그리고 말이죠, 그 이후로 정은이가 술집을 그만뒀어요. 그때 얼마나 기쁘죠. 자, 전 공사판, 술집 그런 일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정은이만 행복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잘 웃지도 않고 같이 살게 된 후부터 절 대하는 태도 또한 냉랭해지고요. 혼자서 몰래 눈물을 흘리니까지 있더라고요. 뭐 뻔하지 뭐 임마. 대학생이고 집안도 괜찮다 싶어서 꼬셔놨더니 집은 뛰쳐나오고 대학은 때려치우고 돈을 버나 돈도 먹고 그러니 눈물이 나올 만도 하지. 저 정말 그래도 갈까요? 하지만 전 지님께서라도 그녀 얼굴에 그렇게 슬픔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정은이를 항상 괴롭히던 놈이 하나 있죠. 무슨 재벌인지 정치하는 놈인지 외워야 되는데 그 놈이
그놈이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한 정원이를 한시라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원래 정원이 술집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했죠? 맞아요. 원래 할머니 손에서 컸고 그때까지만 해도 착실하게 살아가던 여자였죠. 근데 갑자기 할머니 수술비로 많은 돈이 필요했다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놈한테 돈을 꾸게 됐는데 그놈이 그걸 계속 믿기로 정원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나쁜 새끼가 있나? 그래서 그 새끼를 그냥 놔뒀어? 아저씨가 보시다시피 전 힘이 없어요. 저는 무슨 일을 했었든지 간에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그놈한테 갚으려고 했죠. 근데 갚으려고 했는데 같이 살게 된 후에도 그놈은 계속 그러다가 일이 벌어진 게 한 달 전이에요. 마가 낀 날은 일이 잘 풀린다고 그날따라 일이 정말 잘 풀리더군요. 돈이 평소 때보다 많이 벌렸어요. 전 기분이 정말 좋았죠. 정은이한테 선물을 사줘본 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집에 가다가 시장에 들렸죠. 목걸이를 하나 봤는데 빨간색 목걸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정은이 목에 걸려있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기쁘더군요. 그래갖고 그 목걸이 하나 사고 그리고 또 하나 정은이가 되게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래서 돼지고기도 두 근 샀죠. 그래서 집으로 진짜로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정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금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놀라서 방문을 열고 뛰쳐 들어갔죠. 근데 거기 그놈이 있었어요. 정은이를 그렇게 슬프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 악마 같은 놈이 그놈이 그 녀석이 뭐 어쨌길래 그러냐. 이미 정은이 옷은 반쯤 찢겨져 있었고 이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더군요. 정은이 저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순간 저 피가 거꾸로 치솟는 걸 느꼈죠. 그 새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새끼. 내 손엔 어느샌가 선물은 언니한테 없고 칼 하나가 지어져 있더군요. 더 부엌할 딸이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새끼를 그 악마 같은 너 죽어! 찌르고 또 찔렀어요. 난 이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 이놈은 악마다. 이 악마 같은 놈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계속 찔러 죽여야 돼. 죽어! 죽어! 죽으라고! 죽어! 야! 정신 차려 임마. 결국 악마는 죽었어요. 전 악마에게서 정원을 지킬 수 있었죠. 이제 그녀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됐어. 야, 잘했어. 잘했다고. 잘 죽였어. 근데 좀 이상해. 어? 네 여자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아주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는데 말이야. 사형까지 선고가 났다면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그 악마 같은 놈. 제가 말씀드렸죠? 빽이 든든한 자의 외아들이라고요. 덕분에 전 기본살인, 사체유기, 납치강도 거기다가 특수전도까지 이런저런 죄명이 다 씌워지더니 결국은 사형을 선고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저도 죽는 게 공평하겠죠.
이것도 팔자인가 봐요. 아저씨한테 우습게 들렸겠네요. 아저씨가 사람을 많이 죽여본 사람한테. 새끼 이거 왜 잘 나가다딴 소리야? 아 미안해 너. 이젠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말이 막 나오네요. 아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저씨 이제 아저씨 얘기도 한번 좀 해주시기 그래요. 아저씨도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고 싶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아저씨는 혹시 여기 있으니까 부모님 생각 안 나세요? 아, 저는 부모님 속을 너무 많이 썩히더라고. 죽기 전에 한번 좀 뵙고 싶어요. 부모? 참 생소해져 버린다 너. 나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 그 작자들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해. 아니 그럼 어떻게 친척이 있었어요? 아니 난 고아원에서 컸지. 아니 아무리 고아라도 고아라고 해서 다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 고아 중에서도 물론 착한 놈들이 있기가 있지. 하지만 난 달라. 난 그렇게 살지 못해. 온갖 세상 사람들이 고아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비난할 때 난 그거를 견뎌낼 자신이 없거든. 그보다는 그런 놈들이 있는 이런 세상을 싹쓸이째 날려보냈다고 다짐을 했지. 그럼 아저씨는 언제 처음 살인을 해본 거죠? 고등학교 때였을 거야. 우리 반에 아주 뚱뚱한 새끼가 하나 있었지. 새끼 그거 아주 거만한 행동에 남을 멸시하는 듯한 말투로 하고서 더욱더 나를 화나게 만들던 건 학교 선생들도 그 새끼 앞에서는 빌빌 긴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 배아를 고아에서 건들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죽여줬지. 어떻게 죽여줬는지 아니야? 글쎄요. 전 살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요만한 사시미 칼로 그 새끼 배를 푹 쑤셔줬지. 아주 깊숙하게 말이야. 근데 이 칼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칼이 뽑히지가 않는 거야. 이 새끼 배때기 얼마나 비계가 많지? 그래서 반바퀴 푹 비틀러 팍 뽑아버렸지. 근데 피가 푹푹 뽑아져 나오더군. 그 피가 내 얼굴에 묻었을 때 나는 아주 이상한 야릇한 쾌감을 느꼈어. 아, 이런 것이 바로 살인이구나. 바로 이런 기분이구나. 사람을 죽였을 때 쾌감을 느꼈다고요? 아저씨 정말? 야, 너는 그럼 사람을 죽일 때 그런 쾌감을 못 느껴봤어? 아저씨 완전히 정신병자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 죽이는 얘기를 태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정신병자? 정신병자라고? 야, 이 세상에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깟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몇 년 동안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나 자기가 부자이면서도 더욱 부자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놈들이나 남은 어떻게 되던 간에 자기만 잘 돼가겠다고 그렇게 지랄하는 놈들이나 정신병자 아닌 놈들이 어디 있냐고. 그건 너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깟 하찮은 사람 때문에 살인을 했다며 너도 정신병자 아니야? 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난 아저씨처럼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인하는 살인마랑 틀리단 말이에요. 물론 틀리긴 틀리지. 난 너같이 그런 하찮은 사람 놀이 때문에 살인을 하진 않아. 난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떳떳하다고. 떳떳해. 떳떳해요? 떳떳하다고요? 비록 한 명 죽인 저도 지금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저씨 같은 살인마가 떳떳하다고요? 도무지 아저씨라는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일 정도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놈들이었어. 진작에 죽었어야 할 놈들이라고. 그 놈들은 다 죽었어야 할 놈들이야. 야 너처럼 당하고 살면서도 꿈틀대지 못하는 인간들보다는 나처럼 당당하게 맞서서 죽여버리는 그런 게 더 나은 게 아니야? 이젠 자부심까지 느끼시는군요. 그게 자랑이에요? 사람 죽여놓고 그렇게 태어난 게 그게 자랑거리예요? 자랑이다. 난 그놈들을 죽이고 그놈들은 이승에서 편히 눈뜨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놈들을 다 죽여줘서 아마 저승에 가서도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여하튼 그 사리를 하고 난 도망자가 되었지. 도망을 치다가 두 번째 살인을 하게 됐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는데 그거 사장이었지. 한 석 달치 일을 했는데 열흘치 월급을 안 주는 거야. 내 기가 막혀서 참. 그럼 이번엔 열흘치 월급, 고작 열흘치 월급 때문에 사람을 죽이셨다? 야 임마, 난 그렇게 무식한 놈이 아니야. 가서 점잖게 이야기했지. 내 돈을 달라고. 왜 돈을 안 주냐고. 그때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 뭐라고 했길래요? 뭐, 후생복지기금에 쓴대라? 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나 같은 놈들에게 무슨 후생복지기금이 필요하겠어? 하, 그래서 난 필요 없다. 돈을 달라고 했지. 그때 그 사장 녀석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다 돈을 내야 된대라? 하,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열흘치 월급을 깨끗이 포기했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장놈이 그 돈을 다 횡령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놈을 또 찾아갔지. 겨우 찾아서 그놈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냐? 저를 살려주시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야, 나를 그런 하찮은 돈 몇 푼에 살라고 그랬던 거야. 더욱 화가 나더군. 그래서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줬지. 팔 하나, 다리 하나 살살 이렇게 잘라서 죽여줬어. 아주 아파하더군. 아저씨 정말로 잔인하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얘기를 아무 느낌 없이 얘기할 수가 있죠? 아저씨는 죄책감이라고 조금도 없군요. 야, 죄책감? 죄책감이라고? 자부심이 맞지 않을까? 그러고 나는 또 도망을 갔지. 갈 데가 없더군. 잘 데도 물론 없었지. 그래서 남들이 소위 이야기하기는 조직에 몸을 담게 됐어. 그 조직은 내 적성에 딱 맞더군. 하, 나쁜 새끼들, 그런 새끼들 하나씩 죽일 때마다 돈, 여자, 지위 상승,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야. 하, 그거 딱 좋더군. 그래서 나는 나쁜 상대 깡패 여섯들 다 죽여줬지. 다 죽여줬어. 그런 놈들 살아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놈들이거든. 아저씨란 사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아저씨가 뭔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난 그대로 심판했다고 얘기한 적 없어. 단지 청소부의 마음가짐으로 사회의 쓰레기들을 싹 쓸어버린 것만이라고. 도둑이 뭔지도 모르는 짐승 같은. 도둑? 짐승? 야, 너는 같으면 무슨 짐승보다 하시냐는 그런 놈들에게 도덕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이 자식아. 나는 받은 그대로 돌려줘. 너는 그래 도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한 거냐? 야, 도덕은 소설처럼 꾸며진 얘기에 불과한 거라고. 도덕은 없어. 위선만 있다고. 도덕이 없다. 도덕이 없다고요? 아니, 뭘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시도도 안 해봤잖아요. 시도? 또 해봤지. 한동안 살인짓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노력도 해봤어. 잘 되지 않더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인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어. 단지 누군가가 나처럼 되는 게 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히 외로웠거든. 내 거처 근처에 조그만 고아원이 하나 있어.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가슴 속에서 뭔가 희망과 절망이 막 용수순 치는 걸 느꼈어. 그래서 난 결심했지. 저런 사회의 쓰레기 악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저 녀석들 한번 도와보자. 저 녀석들 한번 도와보자.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지.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 이번엔 정말 뜻밖이네요. 나는 돈이 모이는 대로 그 고아원에 돈을 보냈어요.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사회의 쓰레기들을 제거해서 그 모은 돈으로 그 착한 녀석들을 도우면 이게 좋은 짓 아닌가? 이게 좋은 짓 아니냔 말이야. 그 쓰레기 같은 녀석들을 죽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지. 이런 쓰레기들은 내가 다 처리해줄게. 너희들은 착하게만 자라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사람을 죽인 돈으로 고아원 애들을 돕는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군요. 그런데? 그런데 제기랄! 또 왜요? 또 뭐가 잘못됐어요? 그 고아원에 원장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도우라고 보낸 나의 피 같은 돈을 내 피 같은 돈을 그 원장 새끼가 다 갖고 날라버렸지 뭐야. 정말 화가 나더군. 정말 나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 자식을 잡아서 지금까지는 비교하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 아니,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아직도 모자라서 또 살인할 생각이에요? 참, 아저씨. 아저씨는 정말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서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게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애들이 아저씨 돈을 받고 좋아할까요? 돈 많이 갖다 주는 살인방 아저씨 있다고 아저씨구나 하고 좋아할 것 같냐고요? 야! 네가 뭘 알아? 뭘 하냔 말이야! 살인만 애호다가 기껏 한번 좋은 짓 하겠다고 좋은 짓 하겠다고 한 건데 네가 무슨 잔소리야! 좋은 일? 그게 좋은 일이에요. 웃기지 말아요. 아저씨 지금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이라고요. 너 새끼, 너 죽고 싶어?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이제 협박까지 하시는군요.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놈이에요. 아저씨에게 죽건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건 어차피 우리 내일 모레 죽어요. 아저씨 어차피 내년 새해는 못 본다고요.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죽여봐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써본 방법으로 멋있게 한번 죽여봐요. 왜? 무기가 없어서 그래요? 사시비가 없어 힘을 못 쓰나 보죠? 관두자, 관두! 너 같은 새끼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나는 그 원장 새끼 죽이러 나가야 하니까 넌 여기서 해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이젠 살인도 모자라서 탈옥까지 하신다. 그래, 넌 여기서 돼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저씨야말로 여기서 나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저씨가 아무리 나가자고 빌어도 전 여기 남을 테니까 걱정 말고 편안히 나가시라고요. 317번 김갑지. 317번 김갑지 면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저 아저씨 아까는 미안하게 됐어요. 아기가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으면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저 갈게요. 어쨌든 아저씨나 저나 그저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잘 가라. 먼 훗날 저승에서 보자. 아저씨 비록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반가웠어요. 만약, 아주 만약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아저씨나 저나 지금보다 행복하길 바랄게요. 저 가요. 잘 가라. 잘 가라고. 단단해졌어 이거. 이것도 예전 같지 않은데. 아휴씨. 아, 그나저나 그 새끼 없으니까 더럽게 심심한 시비 걸러 먹었구만. 어이, 간수! 그 새끼 그거 잘 갔나? 혹시 장기 기증 같은 거 안 했어?
나 요새 위장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서영수가 자기 기증을 받아서 모여다 쓰게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죽은 거 한 게 아니었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사형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면회한 것 뿐이었어요. 젠장, 씨. 뭔가 어느 게 진짜 죽는 면회야, 이거. 야, 너 왜 그 면회 갔다 온 너의 표정이 그래? 도대체 누가 면회 왔길래 그래?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귀찮다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야, 너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 그렇게 틱틱거리는 거야? 나한테 뭐가 불만이냐고? 어? 이제 나 같은 살인마하고는 얘기도 하기 싫다 이건가? 어?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 새끼야. 너도 똑같아. 똑같다고. 난 너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 줄 알았어. 그런데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은 새끼야 인마. 저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저도 지금 기분 더럽다고요. 내버려 달라고? 기분이 더럽다고? 가짜나 서 정말. 야, 너 자꾸 성질 부릴래? 제가 또 성질을 언제 부렸다고 그래요? 전 그냥 혼자 생각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 야, 뻔 하지 뭐. 부모가 면회 왔겠지. 왜 부모가 면회 와서 살인했다고 야단치니? 어? 네 종아리를 때리시니? 아저씨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비꼬시는군요. 부모님이 면회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면회를 오셔도 그렇지. 자기 아들이 사형 받는데 면회 와가지고 종아리 때리는 부모 봤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냥 친구가 면회한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 지금 복잡하니까 생각할 시간도 많겠어요.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 친구? 친구가 면회 왔다고? 하하, 왜? 그녀가 면회 오길 바랬는데 친구가 면회 와서 실망한 건가? 친구가 안 그러디? 그녀는 다른 논팽이랑 눈 맞아서 도망갔으니 너는 편히 죽어라. 하, 그깟 술집 기집들 다 그렇지 뭐. 다 그렇다고. 하, 그깟 술집 기집을 위해서 살이나 너만 불쌍하다. 너만 불쌍해. 네, 맞아요. 그래요. 정훈이 술집 여자 맞아요. 그래서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보태준 거 있냐고요? 아저씨가 정원이가 어떤 논평이하고 눈 맞아 도망가는지 봤어요? 봤냐고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냐고요? 짓거리면 짓거리야. 어? 너의 되지도 않는 그런 사악 얘기 들어주는 대로 이제 지쳤어. 지쳤다고. 저도 이제 아저씨 죽거리는 소리 듣기 지쳤어요. 지쳤다고요. 네 마음대로 해. 여기 앉아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게. 저 아저씨 왜 불러 임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어떻게 나갈 거죠? 야, 나가지도 않은 새끼가 알아서 그래. 너 미리 경고하는데 방해할 생각은 하지도 마. 어? 저도 나가야겠어요. 데려가 주세요. 아, 미친. 아까 전까지만 해도 애원하느라 안 나간다며. 간두라고, 임마. 정훈이가 죽어가고 있대요. 그때 그놈한테 맞은 충격으로. 오늘 면회한 친구가 얘기해 주더군요.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전 정훈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거 환장을 놓으시네. 좋아, 좋다고. 내가 데려가 주지. 데려가 주겠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울었다가는 가는 도중에 넌 죽여버릴 거야. 넌 죽여버릴 거라고. 저, 데려가 주신 거죠?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기만 한다면 아저씨는 잊지 않을게요.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우리 좀 조용히 얘기하자고. 그놈을 죽인 걸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정은이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왜냐고! 제가 나가기 전에 정은이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나저나 아저씨도 걱정이군요. 여기서 나가서 그 원장놈을 죽이고 나면 또 도망자 신세가 되겠죠? 난 그 녀석을 죽이고 해외로 뜰 거야.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저 먼 섬나라로 갈 거라고. 야, 너도 갈 때 없으면 같이 가자. 섬나라 좋죠. 저도 그러고는 싶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건 여기서 무사히 나간 후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좋아. 좋다고. 그럼 우리 함께 나가보자. 조심하라고. 야, 그거 건들면 안 돼. 아야. 야, 걸렸다. 쉬어. 야, 갑진아. 이리 와. 아저씨 좀 봐. 야, 좀. 맞았나 봐요. 야, 갑진아. 정신 차려. 야,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아저씨. 데리고 가줘요. 저 여기서 죽기 싫어요. 저 정원을 만나야 돼요. 야, 미안하다 갑진아. 안 돼.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두 사람 수술은 지난 30일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사형수 김갑진은 탈옥으로 사망했으며 또 다른 탈옥범 이두식은 경찰에 추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탈옥범 이두식을 추적 중이던 경찰이 뭐가 나쁘냐고! 그런 더러운 부자 새끼들, 그런 더러운 깡패들, 그런 새끼들 죽인 게 뭐가 나쁘냐고!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말라고! 이 더러운 원장 새끼! 살려줘요. 그냥 언덕으로.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말라고! 찍었어요. 난 안 나오잖아. 안 나와? 어디 갔나? 아, 제가 안 나온다고요. 이게 사진 다
하나, 둘, 셋, 타카닥. 야, 야,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아, 누가 좀 봐주세요. 누가 잠깐 이거 좀 봐주세요. 치고 갈라 봐. 치고 와, 치고 와.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치고 갈라 봐. 아, 우석이 형. 이거 딱 이대로 있으면 돼. 이거 애들 다 들어오는 대로 막 보고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만 있으면 돼요. 현지 후기. 아? 예. 네. 어, 98 킹카 서민이 양의 편지 후기를 듣겠습니다. 진짜야, 이거? 어, 해. 아, 총소리가 안 나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잘할게요. 이거 진짜예요, 근데? 어, 진짜요. 아, 조명씨! 저기 힘이 너무 컸던 것 같고, 병준 선배고 마치 도와주셔서 고맙고, 여러 후배들 진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디프리 가서 화끈하게 술 한잔 합시다. 그만입니다. 형, 이건 끝이에요? 봐봐요. 어, 끝이야. 테이프 핸드 나오고. 잘 찍었다. 어, 잘 찍었어. 아, 근데 중간에 찍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